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대륙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의 실패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가 점차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인 절반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의 ICBM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오늘 공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안보리는 올해 들어 5차례나 북한에 대응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지만 공개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도 참석합니다. 한편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소식으로는 사회적 이슈인 낙태금지법과 먹거리 안전 관련 소식들도 이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역시 USKN이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정부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정부 평균 임대료가 지난 2월 1,792달러로 1년 전보다 17%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 전보다 월 평균 283달러가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대륙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으로 액화천연가스 LNG 수송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51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의 인준 표결을 저지할 의사가 없다고 시사하면서 잭슨 지명자가 무난히 상원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방법무부가 미국 등 135개 에너지 시설 관련 네트워크를 해킹한 혐의로 러시아인 4명을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135개국의 에너지 회사 수백 곳을 해킹해 전산 시스템과 설비 가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T 기업 구글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들이 크롬 웹 브라우저에 원격 코드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1,7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이들의 오미크론 감염 사망률이 모더나사나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 비해 두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던 백악관의 유서 깊은 행사 부활절 달걀 굴리기가 다음 달 18일 3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사 참석 조건으로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 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 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도 처음으로 6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 운전자들은 하와이에서 가장 비싼 곳보다 갤런당 70센트 비싼 개솔린 가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6달러를 넘는 남가주 개솔린 가격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 절반가량이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달고 있을 정도란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확진 사례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인 BA.2 스텔스 오미크론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주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가주 얼바인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제네럴 모터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달 멕시코 국경을 통해 약 1,700마리 이상의 파충류를 미국으로 불법 밀반입하려 했던 옥스나드 거주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동생과 함께 지난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밀반입된 파충류들을 광고하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번호를 누르면 말하고 싶은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는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 해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벗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세가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22일 기준 최근 7일간 뉴욕시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422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폭력 사태로 인해 코로나 사태 이후 직장 복귀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84%는 뉴욕시 대중교통 내 폭력이 지난 2년 동안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아시아 노인 4명 중 3명은 아시안 증오 범죄 때문에 집조차 나서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의 약 3분의 1은 타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타주 이주 의향이 가장 커 18세부터 34세의 경우 불과 26%만이 현재 사는 곳에 머무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4월 1일부터 3개월간 갤런당 25센트를 부과하던 개솔린세를 면제합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차량 소유주는 차량 주유 시 약 3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스캔들에 연루된 전 현직 직원 10여 명을 위한 법률 비용으로 최대 5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주민 열세로 충당해야 하는 변호사비에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 선수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뉴욕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아담스 뉴욕시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반 기업 근로자와 공무원들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의회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리조나 주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역시 공화당계 주지사로 최종 서명을 마쳐 곧 발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은 앞으로 아이폰 안에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놀이동산에서 14세 소년이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자유낙하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것으로 현재 경찰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리노이주 오크론에서 사탕을 파는 척하며 주택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쓰러뜨린 뒤 집안의 금품을 강탈해 도주한 10대 여성과 두 남성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보도에 누워있는 개가 목이 잘린 것처럼 보이는 착시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착시 사진 속에는 반려견이 연석의 머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몸통은 아래쪽 인도에 누워있어 보이지 않고 연석과 인도가 절묘하게 수평으로 보이면서 마치 개의 목만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한 남성이 희귀한 분홍색 메뚜기를 포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주로 초록색이거나 갈색이지만 희귀 유전자로 분홍색 메뚜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붉은 색소를 과도하게 만드는 유전 질환인 적발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변 제니퍼 기자입니다. 남가주 애나하임 소재 도서관에서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6시 15분경 용의 남성이 걸어오던 직원을 갑자기 정면에서 주먹으로 가격해 넘어뜨립니다. 피해 직원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은 듯 잠시 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주민들이 이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상 직원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 직원이 용의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며 이번 사건을 묻지마 폭행으로 규정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벨 지역 한 도로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차량으로 차를 몰고 가 또 한 번 추돌합니다. 이어 차량 밖으로 나온 여성 3명이 상대방 차량에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몽둥이로 차량을 내리찍고 발길질에 온갖 만행을 저지른 뒤 유유히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용의자들은 20대 초반 여성들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 차량 안에서 공포에 떨면서 자신의 차량에 가하는 반달리즘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장에서 여동생을 데리러 가는 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해 도망치려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공격한 여성들과 일면식이 전혀 없었다며 현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 월마트에서 한 흑인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주위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월마트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옷을 들추고 속옷을 찢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용의자와 피해 여성을 떼어놓은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세 명의 남성이 흰색 상하의를 입은 범인의 머리와 팔을 각각 잡아 제압했고 그 사이 다른 손님들은 피해 여성을 돌봤습니다. 이를 지켜봤던 마트 손님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인은 28살의 브라덴 하비로 앞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하비는 피해자와 해당 마트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전국 평균 아파트 임대료가 지난 2월 1792달러로 1년 전보다 17%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 전보다 월 평균 283달러가 올랐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엄청났습니다. 마이애미는 1년 전보다 지난 2월 평균 임대료가 55% 급등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가장 적은 도시는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와 디트로이트였으며 1년 전보다 2월 임대료가 6% 이하로 인상됐습니다. 월 평균 임대료만 본다면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월 평균 임대료가 3024달러로 가장 높은 임대료를 기록했으며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미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치솟는 2월 데이터에 따르면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최대 야생동물 횡단공사 기공식이 다음 달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LA 지역 101번 프리웨이 위쪽으로 설치될 야생동물 횡단 구간 설치로 인해 코요테, 사슴, 도마뱀 등 야생동물들은 프리웨이로 가로막힌 산타모니카 산맥을 횡단해 공간과 음식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주로 밤에 진행되며 2025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비의 약 60%는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네, 곧 이후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대륙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낮추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유럽으로의 액화 천연가스인 LNG 수송 확대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졸라 폰 데어 라이엔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가진 뒤 함께 성명을 내고 에너지 안보 관련 공동 태스크포스인 TF 전단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주요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협력 방안에는 일단 유럽연합이 올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2까지 줄이고 오는 2027년까지 러시아 원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력 방안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영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제재 동참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유럽 대륙이 앞으로 두 번의 겨울을 날 만큼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건설된 가스 공급망과 또 기반 시설을 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이면서도 깨끗한 미래 청정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장 올해 유럽 국가들을 위해 연간 150억 미터 제곱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150억 미터 제곱의 미국의 추가 생산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만 봐도 1550억 미터 제곱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측이 제안한 150억 미터 제곱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 수익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폰 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2030년까지는 연 500억 미터 제곱의 추가 미국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 아이다호주에서 임신 6주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하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애리조나주 의회 역시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미국 내 이런 움직임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아이다호주, 미시시피주 등 주로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또는 주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공화당 주에서 낙태금지를 결정한 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자,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로 불리는 50년 전, 즉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받아왔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판결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에서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이 정해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면 낙태를 금지한 애리조나주 법이 다시금 효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의회 입장입니다. 일단 애리조나주 의회가 승인한 이번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되지만 이미 낙태 반대론자인 주지사는 지난 2015년 취임 이후 낙태 금지법에 빠짐없이 서명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 역시 이달 초 임신 15주 낙태 금지법을 가결했고 조만간 공화당 출신인 론 드센티스 주지사 또한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내 통과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대로 아이다호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고 이 밖에 애리조나주 의회도 역시 임신 6주 낙태금지 법안이 상정됐지만 무산된 데 이어 이제 다시금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통과돼 그 시행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시금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먹거리 안전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이 패스트푸드 음식 포장재에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특히 맥도날드, 버거킹 등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에 과부라 화합물인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식품 포장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네, PFAS는 트레이더주 등 식료품 체인의 제품 포장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이 PFA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악성 화학물질입니다. 인체에 오래 남아있는 독성 물질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 내 주요 외식 식료품 체인점 약 118종의 식품 포장 샘플을 조사한 바 감자튀김을 담는 종이봉투나 또 햄버거 포장지, 심지어 종이 접시 등 검사한 식품 포장의 절반 이상에서 PFAS라는 악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PFAS는 열이나 물, 기름이나 부식에 강해 수많은 제품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PFAS는 약 9,000종이 넘다고 합니다. 포장지의 악성 화학물질 PFAS는 식품에 스며들 수 있고
또 토양에 매립됐을 때 토양과 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는 면역체계 약화와 또 어린아이들 태아 체중 감소, 또 일부 여성 등 일부 암 유발 위험 증가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컨슈머 리포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겠습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23년부터, 즉 내년부터 식품 포장 PFAS 기준을 100ppm 이하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덴마크를 보면 이 기준이 20ppm으로 캘리포니아주가 내년에 기준을 강화했다는 기준치 100ppm보다 무려 5배나 낮춰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이렇다 보니 이번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서 일부 샘플들에 검출된 PFAS는 무려 500ppm이 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기준치를 본다면 무려 25배나 높게 검출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PFAS는 1940년대 이후 일용 소비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주로 식품 포장이나 화장품, 그리고 조리기구나 방수 의류, 카펫이나 매트리스, 또 전자제품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음식 체인점들은 PFAS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생의 건강과 또 민감한 먹거리 포장지의 악성 화학물질 검출이 논란이 일게 되자 뒤늦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사들. 자, 버거킹과 팀호턴, 파파이스를 소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오는 2025년까지 식품 포장지에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치플레이도 올 여름까지 PFAS를 없애겠다고 밝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USK 뉴스, 지역 한인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USK 뉴스 텍사스 달라스 지역 이 한인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코리안 저널 제공입니다. 원래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문화 체험 수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지난 가을 학기 때는 한복을 주제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K-드라마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문화 전체 수업으로 할 때 그 주제가 항상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한복이었고 K-드라마였고 뭐 김치를 한 적도 있고 뭐 K-POP을 한 적도 있고 태권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어 강좌 수강생들을 위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너무 실내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도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목말라 있는 거죠. 이런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런 한국 문화 이런 동참하는 걸 많이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가을보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배우 김민정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덩이나예요. 구덩이나는 호텔 사장이에요. Heard was Korean music, and so like I really just liked the way that they kind of like incorporated, because I'm African American, they kind of incorporated like R&B music, hip hop, and they kind of made it a little fresher, a little more interesting.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The quote chosen by my teacher to show for Zhong Haoyong isn't the actual quote I chose in the beginning. Annyeonghaseyo. 저는 한국
하고 드라마. I like Korean culture because I like the K-drama and I have a lot of friends that are Korean. And so it made me really want to get involved. 안녕하세요. 저는 하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Tian. 제가 한국어 배운 지 아마 10년쯤 됐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혼자서 시작했어요. 아마 미국에서도 방탄소년단이나 K-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미국인도 한국말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And the wonderful culture that food and you can't forget about the amazing OSTs. Classmates and to support basically the people who are seeking to enhance their skills and their knowledge into learning a new language because that is a huge milestone. And so, 한국의 장점은 엄청 많죠. 일단 정 많은 나라죠. 근데 저 인도도 똑같아요. 정이 많은 나라라서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과 많이 비슷해서 그런 점에서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이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K-드라마의 어떤 자신들이 느끼는 중요한 점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자주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여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륜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 곳곳에서는 이 공화당 주도로 공공장소 안에서 총기 휴대를 매우 자유롭게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더욱더 총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한 13살 소년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며 아버지에게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것에 화가 나 아버지의 권총으로 어머니와 7살 어린 남동생을 사살하고 아버지에게는 중상을 입히는 참극이 발생했는데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